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연일 올라가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양태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해상거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하락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8226 수익으로 빨리 이륙하자라는 의미에서 샵8226번으로 함께 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나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까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 백사 그리고 제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백사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참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런 하락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좀 예정되어 있던 하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지수 자체가 매수의 힘 자체도 약하고 오늘따라 더 특히 더 최근에는 좀 개인들이 배제되어 있는 시장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 우리 뭐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면 뭐 기관 외인이 받아주고 외국인이 뭐 매도를 하면 또 개인이 받아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나마 좀 지수 드리블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개인에 대한 매물대가 기관이랑 외국인이 전혀 관심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 서로만 핑퐁을 하고 있고 지수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매수를 하거나 할 때는 전혀 지금 기관 외국인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서 좀 지수가 오늘 또 특히 낙폭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차트로 조금 같이 함께 보셨을 때 제가 이미 한 6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10년 주기의 주글라 파동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서 팬데믹 이후에 뭐 제대로 우리가 경제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주글라 파동을 다시 한번 건드려주는 한 2250 이하로 한번 내려와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정리가 되고 다시 반등하는 그림을 제가 계속 그렸었는데 지금의 지수 상황을 보면 2250, 그러니까 이 주글라 파동을 제대로 눌러주지 못하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6월 말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가면 좀 우리 답답해지는 장이 나올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이 키친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800일선과 2400일선 가운데에서 좀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2550이 가기 전에 또 조금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좀 강력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기관 외국인의 좀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답답한 지금과 같은 요 중간 2300선에서 한 2500 사이를 계속해서 횡보해 나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또 지수가 조금 올라도 지수가 좀 오른다고 해도 내 종목은 별로 안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셨던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희한하게 또 내려갈 때는 귀신같이 또 내 종목은 같이 또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뭔가 새로운 종목을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수가 좀 바닥권을 다져졌을 때 조금 더 내려갈 지금부터 또 이제 저항 맞고 내려갈 확률이 좀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살펴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2300에서 500선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시장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문가님은 오늘의 이런 하락세를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전날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25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겨를 딱 찍음으로써 그다음부터 이제 내일 있을 이제 옵션 만기가 존재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
약간 정도의 조정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보셨을 때 저는 좀 되게 유심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V코스피 변동성 지표인데 오늘 같이 시장이 하락폭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좀 더 가미되면서 올라와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그렇게 그닥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하락폭 이 자체가 이제부터 지수를 내리면서 내려오기보다는 결국에는 상승세를 유지할 텐데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소화할 것이다라고 체킹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한번 체킹을 해본다라면은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상에서는 오늘 6만 원을 이탈하면서 59,100원 정도의 종가 기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유심히 보게 된다라면은 연기금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세를 지금 팔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팔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종목을 계속적으로 7월부터 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시장에 좀 이 불편한 코스피의 불편한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비중 가중치가 높은데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지 또 채 1년 2년도 안 됐던 상태이다 보니까 연기금들이 비중을 LG에너지솔루션에 확대하다 보니 시장에 대해서 연기금들이 상승세를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넣다 보니까 사실 기관들이 지금은 전체 시장 상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은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어느 정도 시한 동안에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치를 연기금들이 확정적으로 맞추게 된다라면은 그다음부터 시장에서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 한 줄 평으로 박스권을 알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시장의 박스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지금 2,500포인트 정도 내에서 2,450포인트 정도 내에서 이한 2% 3% 구간 상에서 계속적으로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아마 이벤트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CPI라는 이벤트가 있을 텐데 아까 이제 4시 정도 때 이제 독일의 인플레이션 CPI 발표가 됐지만 이제 그 지표상에서 봤을 때 뭐 크게 뚜렷한 움직임도 없고 사실 그거 이후로 시장의 반응성도 되게 두드러지게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또한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유럽도 인플레이션의 CPI가 잘 나왔어요. 자,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이 CPI에 대한 지표가 변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FOMC 의사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한국 시장은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계속 높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500선까지 부지런히 올라온 만큼 여기서도 박스권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자, 이 점 참고하셔서 그러면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시장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선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5,500원에서 6,500원 사이,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5,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앞으로의 흐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워넷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역전용사, 네, 주백사 전문가님, 아직 파워넷은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흐름은 잘 지켜내고 있죠? 어떻게 네, 보이시신가요? 흐름도 잘 지켜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또 좀 뉴스가 발생해서 한번 AS를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최근에 또 이제 중국의 전기차 2차전지 세계 1위죠. 세계 1위 업체인 CATL이 지금 중국과 대만의 갈등 속에서 이제 미국의 2차전지 공장을 지금 취소하겠다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한국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뭐 파워넷이랑 EV 첨단 소재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LFP 쪽에 이슈에 좀 중점을 둬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LFP를 전면 채용한 게 이제 테슬라 정도밖에 없고 사실 유럽 시장이 좀 가장 이 LFP는 키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이슈 자체는 지금 북미 시장에 이제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테슬라 공장을 추가하고 2차 전지 공장 단지를 짓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뭐 기대감은 어쨌든 계속해서 모멘텀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테슬라 모델 3에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전격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당장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이렇게 이슈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61선, 121선 요 지금 중간에서 지금 자리를 잡다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 중간에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면서 241선 근처까지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순항하고 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차트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LFP 배터리 개발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잘 지키고 있는 만큼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제놀루션은 한 2%가량 소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제놀루션 어떤 부분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19에 대한 모멘텀이 죽지는 않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15만 명 이상 이번 주만 15만 명 이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해 피해 때문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그렇죠. 수해 피해 때문에 지금 전전주에 돌던 이슈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주가들은 좀 다른 데 지금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오늘 한 4.94% 정도 내려왔습니다. 제놀루션이 그래도 한 7, 8%까지 우리가 수익을 보던 종목인데 좀 많이 내려와서 좀 걱정이 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비 피해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또 한번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더 크게 확진자가 오히려 더 큰 수로 이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4.2%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나 뭐 진단키트나 전부 다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도 오늘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앞으로 판매분 에 대한 걱정이지 제약바이오 업황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충격이니까 오히려 저는 내일장 61선 상방으로만 자리를 좀 잘 잡으면 잠깐 그냥 우리 자전거 타다가 돌뿌리를 밟고 잠깐 휘청했다 다시 이렇게 제대로 가는 것처럼 그냥 잠깐 휘청했다가 다시 제대로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렸던 그 이전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옵티팜이라는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요. 현재까지 7%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장기 관련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큰 시세를 저희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20% 이상 수익이 났다가 제가 지금 수익 확정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네, 차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옵티팜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종장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완전히 대부분 스탑돼 있다가 미국 쪽에서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옵티팜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바닥권에서 지금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꾸준히 올려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전의 매물대들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저희가 요 날이죠. 며칠이었죠? 8월 5일. 8월 5일 캔들로 이전 고점, 1월의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좀 나와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12,000원, 13,000원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때 팔 걸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시세를 줄 때 먹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줄 때 먹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같이 홀딩 하셔가지고 더 큰 수익으로 한번 제가 인도해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팜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사 전문가의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826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주백사 전문가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이 지금까지 무려 한 16%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너무 좋은 구간에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대창은 또 어떻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오늘 사실 조금 기대했습니다. 어떤 그래요? 게 기대했냐면은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제가 첫째 주 때 여러분들의 대창이 한 종목을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에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이제 손바뀜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기존의 개인들이 담고 있었던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프로그램들과 외국인들이 담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차익 실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전망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차익 실현할 때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네, 대창 계속해서 앞으로 시세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한탑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전문가님 포드 중에 유일하게 파란 불이지만 그마저도 네. 한 3% 아주 귀여운 손실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애교스럽죠? 네. 자, 한탑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또 지금 필요할까요? 자, 한탑이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최근에 한탑이 첫 번째로 하락했던 이유, 곡물주가 하락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선박이 다시 또 한번 지중해로 출발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곡물 가격이 하락됐다. 플러스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가 파괴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오늘자 뉴스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CNBC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첫 번째로 떠났던 그 선박 자체가 지금 지중해를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는 그 선박선이 레바논으로 항해 선박선인데 주문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첫 번째로 출발하다 보니까 구매자가 취소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곡물에 대해서 이 공급 체인 자체가 다시 또 과거에 있었던 유가처럼 머물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가도 예전에 마이너스 유가처럼 있었을 때도 그때도 계속적인 공급망 체인의 불균형 때문에 유가가 현재까지도 지금 점점 상승세가 나와 흐름이 잡혔었는데 마찬가지로 곡물주도 지금은 당연하게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해서 빠졌지만 다시 또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곡물 선물이나 곡물 가격이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곡물의 부족 현상들이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탑이란 종목 사실 지금
평가되어 있고 가격적으로 매우 칩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되어 있던 거고요. 사실 현탑이랑 그리고 대창, 앞서 말씀드린 대창이나 이 두 섹터가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비중을 좀 더 확대하면서 가져갈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좀 담으셔도 된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탑 목표가 2,470원까지 쭉 보유 가능하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골프존 유딘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네. 유딘홀딩스도 아직까지 뭐 큰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사게 되면서 근데 여기 특별한 거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골프존 유딘홀딩스나 제가 앞서 다음에 말씀드릴 모두투어 관련된 종목을 봤었을 때는 소비재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과하게 5월달, 6월달에서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기 때문에 센티멘트도 살아나고 좀 아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듯 폭우로 인해 가지고 골프존이라는 이제 그런 업체에 대한 핀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침수 피해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시장에서 저가 매수 유입 자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덱스 바스켓의 상승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골프존 유딘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무난하게 목표가까지 홀딩을 권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네, 앞서 말씀하셨던 모두투어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모두투어 아직 뭐 여행주들에는 큰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 주가 자체가 구간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좀 저도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방송을 보고 지금 잘 간 종목들 제외하고 지금 수익률이 한 10% 이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항상 여행을 갈 때 우리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모두투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치의 유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모두투어가 굉장한 약세가 되었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휴가철이 되고 여행을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여행사나 이런 항공 쪽에 대해서 많이 예매를 하고 티켓팅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익 모멘텀 자체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고환율과 그다음에 고유가 정도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자체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세나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유가 자체가 90달러를 지금 하회하고 있고 90달러에서 지금 어느 정도 라인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결국에는 90달러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모두투어나 이런 항공 관련된 여행 항공 패키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마찬가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미리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담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대명 에너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대명 에너지가 전문가님의 엄청난 효자 종목으로 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52% 엄청난 네. 수익률을 내고 있고 오늘도 이제 한 8% 급등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위치가 뭔가 또 한번 일을 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네. 네, 지금 차트 흐름이긴 해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제가 전날에 여러분들에게 대명 에너지를 말씀을 드릴 때 전날에 하락세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따로 이거 대명 에너지 지금 차익실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냐. 좀 더 욕심은 부리지 마셔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왕좌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좀 확실히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에너지 관련된 이 주도업종이 지금 전 윤곽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주도 업종이 나왔고요. 그 업종 중에서 이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톡톡한 효자 종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던 것은 상한가가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 어느 정도의 박스권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전치의 고점이 22,000원 선을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사실상 어찌 보자라면은 좀 담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할 수 있겠지만 담기에도 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목표가에 대한 이익 밸류 성상 자체가 되게 높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에서도 조금 흐름 자체가 좀 괜찮았습니다. 시간에서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나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 보니까 위에 있었던 매물들이 소화되면서 한번 이제 내일이나 금요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더 큰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라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이거는 좀 욕심을 부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전에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던 이제 뭐 CS 베어링이나 이런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요. 제가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면서 재포지션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익 밸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승 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재생 종목이라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좀 담으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병 에너지는 지금도 너무 잘해줬지만 앞으로 더 욕심을 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이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 그렇게 매수를 원하셨는데 네, 드디어 탈입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네, 오늘은 뭐 시장도 그렇고 조금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오이 솔루션의 흐름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사실 오이 솔루션 종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5G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2017년도, 2018년도에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5G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시장에 대한 많은 하락세가 있어가지고 5G에 대한 믿음이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이 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센티멘탈 자체가 많이 하락했었을 때 지금 많은 개인들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고 있을 때 이때가 어찌 보자면 기회가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전에 우리가 연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오이 솔루션 종목이 이전치의 2018년도 저점 기준으로 고점까지 800%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열광을 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70%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자 라면은 2018년도에 있던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도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최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2020년도부터 굉장한 공매도 형식으로 5G 섹터가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서야 저는 좀 반등 기미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전히 지금부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쇼 커버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7월부터 지금 8월달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만 보더라도 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커버링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훼손되었던 섹터가 바이오,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된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에는 바이오 쳤고요. 그다음에 게임 섹터 쳤는데 5G 섹터는 아직 안 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매크로 환경 속에서 봤을 때 5G 섹터를 편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저번 주에 편입이 됐었어야 되고 오늘도 5G 섹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원래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원래 전날에 소개하려고 했던 이 5G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 앞으로의 흐름, 쇼커버링도 관련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표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입장 코드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프 전문가가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도주가 지금 시장에서 윤곽 자체가 잡혀졌고 이제 주도주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이 하락이 됐었지만 거기서 오히려 상승했던 주도주가 윤곽이 잡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 구간상에서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지금 딱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오늘 가져왔던 히든 종목도 이 주도주 관련된 종목이고 그 관련돼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의 여건 개선이라든지 매크로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사항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왕좌의 게임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무려 1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투자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참여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 주도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주백사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앗, 대형주를 깜빡했네 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대형주를 이제 넣어보겠다, 뭐 이런 말일까요? 네, 아 제가 네. 저번 주부터 네. 이제 신냉전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종목들만 좀 추천을 드리겠다, 맞아요, 방향성을 맞아요. 좀 잡았다라고 말씀을 예. 좀 드렸는데, 아, 네, 오늘 또 이 제가 이제 기존까지 네. 추천을 드렸었던 섹터군이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네.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 대형주들이 지금 흐름이 너무 좋다.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하면서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포트에 이제 이 대형주 편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사실 전망이 좋은데 단기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좀 빠지면 사실 그때가 가장 좋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대북 관련주도 미사일 쏠 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갖고 또 그런 결과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과 딱 그 같은 그런 느낌이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유도 전망한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하나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역시 제약바이오주의 진심인 우리 주백사 전문가의 오늘의 전략주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CDMO 북미 시장 진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CDMO 이게 뭐였죠? 위탁 뭐 생산 네, 위탁 개발 생산 전부 다 하는 게 이제 CDMO입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제약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효능의 이런 약을 좀 만들고 싶다 하면 개발부터 위탁 생산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CDMO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이 사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미국의 이제 바이오센트릭이라는 이 CDMO 기업을 인수를 해갖고 지금 북미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다음에 자회사로서 이제 미국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죠. 지사죠. 네, 지사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또 이 미국 지사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뭐 이런 모멘텀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매출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제약바이오가 맞냐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제약바이오와 금리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미 지시셀이나 뭐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아니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적을 기반한 것도 많고 하지만 이후에 지금 코로나 특수로 이제 현금을 많이 벌어놓은 기업들이 그 벌어놓은 돈들로 이제 또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한 번 더 저는 우리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이번에 또 한 번 상승 가능하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주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되게 좋아하지만 지금 시기보다는 좀 더 좋은 이 모멘텀이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부터 편입하자라는 거고요. 예. 제가 지금 되게 좋게 보는 것 중에 한 개가 방금 주백스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플러스 CDMO 시장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를 좀 한 번 더 요게 맞지 않을까 한번 소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이 지금 되게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이 바이오 종목들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시비 발행을 전환사채 발행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원금에 대해서 청산이 돼야 되는데 원금 보정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기존에 있었던
중소형주 종목들, 중소형주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하락 자체가 큰 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결국에는 대형 종목들, 대형주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오에 대한 쇼커버링 자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개인들도 봤을 때는 전체적인 투심 자체에서도 개인들만 손절하고 있고 개인들만 정리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좀 사고 있다는 모습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되게 지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더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 저의 이 목록상에 있던 종목들이기는 한데 제 기준으로는 대형주가 아니라 초거대 공룡 기업이어서 그거보단 좀 작은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백사 전문가 기준으로는 대대대 대형주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걸로 하고 그럼 어떤 종목일지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골든크로스 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골든크로스 팔아라. 뭐죠? 무슨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 차트 공부를 할 때 골든크로스가 이제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보고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골든크로스 전에서. 네. 이 기업의 사명이 또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약자와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골든크로스를 내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힌트를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힌트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의미가 있는 넌센스 힌트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종목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샵826번으로는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주백사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이어가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프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고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거나 문자샵 826번으로 제프 전문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많이 많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태조 이방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 이제 지난주 주백사 전문가 덕분에 알게 된 요즘 주식 신조어잖아요. 네, 저는 어제 알아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태조 이방원이라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태조 이방원에서의 태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도 섹터로 잡혀졌고 시장에 역행하면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업종들과 신재생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도 업종들이 상승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도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제가 좀 더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방 빼고 태조 이원까지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아직까지 저평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태조 이방원 중 하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방산 빼고 다 하는 회사. 방금 막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태조 이원을 다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회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회사냐면은 원전 관련된 터빈의 부품을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에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조선 엔진 터빈 관련돼서 공급사입니다.
자, 또한 풍력 발전 배터리 사업에서 이제 ESS 펫 배터리 관련된 정부 추진 사업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추가적으로 풍력 발전 터빈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제조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게 스몰캡이다 보니까 좀 시가총이 좀 적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안 알려진 종목이고 최근에 주식시장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상위 랭크에 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들고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들으시면서 이 종목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이 드는 그 종목을 지금 QR코드에 찍고 노란 톡박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일 것 같으세요?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원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조선, 이제 네. 풍력, 원자력까지 하면 이제 S&T그룹이 생각이 나네요. S&T그룹이 이제 에너지나 S&T 중공업에서 지금 다 같은 지금 말씀하신 뭐 풍력 사업이라든지 뭐 터빈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차트로 보기에는 일단 S&T 에너지가 저는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도 좀 1000억으로 좀 낮고 유통 비율도 한 27%로 좀 낮아가지고 이전에 이제 대명 에너지를 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셔가지고 혹시 S&T 에너지가 아닐까 조금 한번 추리를 날카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카롭게 날카로웠나요? 사실 비슷한 분류에 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작은 남들에게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맞추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세 번째 힌트가 좀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힌트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맞힐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커피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만 들으시면 커피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노란 톡 들어오셔서 채팅 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가 읽어도 되나요? 정답인데요, 읽으면. 그렇죠. 3, 0. 네. 네, 제가 영어를 네. 못해가지고. 네. 네, 30m 테크. 네. 네. 사실 제가 이 힌트를 가졌던 이유는 저도 되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종목의 선정을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아이디어 넘치는 방금 주백스 전문가님께서 했던 힌트처럼 그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요새 지금 창작에 대한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암만 골똘하게 생각해봤는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씩 이제 끊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이 그럼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무료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자, 많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늦지 않게 커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정답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커피 쿠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제약바이오주, 대형주 어떤 네. 종목일까요? 네, 골든 크로스, 예. 골든의 G, 예. 그리고 크로스의 C, C 네. 네, 그다음 셀, 네. GC셀이었습니다. 네, GC셀은 네. 이제 녹십자 계약, 녹십자 그룹 계열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 합병을 하면서 GC셀로서 조금 변경이 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오늘 GC셀을 특히 또 대형주 중에서 1조가 넘어가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조가 넘어가면 저는 이미 그 종목은 이제 내 종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크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고 이제 1조에서는 충분히 2조, 3조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근데 GC셀이 특히 지금 검체 검사나 이제 진단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 거기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나운서님 그 저기
건강검진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국가에서 하는 무료로 해주는 그거 네. 갑니다. 2년에 네,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네. 하시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몸에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뭐 검사들을 되게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GC셀에서도 이 병원에서 모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사를 뭐 피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검체, 그러니까 피를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세포를 긁어내서 그거를 이제 뭐 GC셀, 시젠 이런 기업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거기다 일정 수수료를 주고 진단을 받아서 검사 결과를 받아오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령화가 지금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성장할 산업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진단 키트나 검체 검사 쪽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한 건 맞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GC셀도 실적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실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어요. 잠깐 우리가 재무제표까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영업이익이 공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분기별로 공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분기는 이제 이전에도 2분기 작년 2분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지금 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계절 특수 라는 거. 그래서 튼튼한 실적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800일선, 그러니까 키친 파동, 기업의 소순환기에 지금 하방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친 파동을 돌파해서 지지하고 있는 자리는 아주 좋은 매수 맥점이다라고 차트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려야겠죠. 매수가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64,000원에서 우리 66,000원 사이 지금 뭐 시간 외에서 딱히 흐름 없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1선, 1년 평균이 되는 241선의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61선 이탈하는 경우 손절을 위해서 59,0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백사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는 GC셀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도업종이 등장했었을 때 첫 번째로는 되게 직관적으로 먼저 갑니다. 시장의 패턴 자체가 첫 번째 태조 이방원이라면 태양광 먼저 직관적인 사업에 먼저 최전선에 있는 종목들이 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종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고밸류되었던 종목들을 못 잡았었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한 부품을 공급해주는 이런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편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제가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종목이 완전히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들고 있을 수 될 정도로 시장 자체가 되게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이익 밸류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오늘 잠시 후에 말씀드릴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패턴이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가져온 이제 히든 종목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보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요즘 가장 핫한 태조 이방원 중에서 방 빼고 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역사적으로 주도주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어지는 공개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 있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제프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왕좌의 게임은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